그 학원도 방학을 한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거기 그 260페이지에 거기 그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죠, 거기. 그래서 거기 그맨 밑에 문제 보면 세부 측량할 때 필지마다 면적을 측량하는 경우가 아닌 거 이렇게 나오죠? 그 측량하는 거로 나와요? 측량하지 않는 거로 나와요? 아니한 거 이렇게 물어본 게 나오죠? 그럼 아는 건그 1번에 보면 뭐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1번이. 동그라미 1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그 합병이 들어가 있죠? 거기 1 동그라미 1번에 등록 전환 분할 합병이 들어갔잖아요. 그 합병은 측량하지 않으니까 그게 들어가서 틀린 거다. 그런 얘기죠. 문제 스타일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 위에 문제는 경위 측량 방법으로 지저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에서 1필지 면적이 산출한 결과 730.45의 경우에 공부에 지적공부 토지 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이 옳은 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에? 그러면 경위 측량 방법은 측량하는 경위 측량 방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 지저확정 측량은 도시개발 사업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지역에서만. 그냥 경위 측량 방법 이렇게 외우셔야 돼. 아, 경위 측 지저확정 측량을 실시한다. 지저확정 측량은 어디서만 하냐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만 하는 측량이 지저확정 측량이에요. 단순하게 그건 외우셔야 돼. 아, 뭐가 나오면 지저확정 측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디서 하는 거구나.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쪽에서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뭐, 자, 축적이 얼마가 되냐면 500분의 1이에요. 500분의 1이니까 만약에 뭐예요? 면적이 얼마가 나오면 730.45죠? 730. 얼마가 나오면 45제곱미터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오면 자, 어디까지? 이거는 뭐예요? 0.1까지, 0.1제곱미터까지 공부에 등록하니까 당연히 어디까지? 이렇게 끊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상 대장을 보게 되면 이 500분의 1과 600분의 1은 소점 아래까지 여기까지만 공부에 등록해요. 그럼 요 뒤에 0.05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5를 무조건 올리면 그 국가는 이렇게 얘기했죠. 4, 4, 5, 6도 모르냐. 4는 버리고 5는 올리자. 그러면 올라가게 되면 얼마가 돼요? 730. 자, 5가 되죠? 그러면 0.1만 하더라도 1000만 원인데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될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내리고 싶어 하겠지. 응? 올리는 게 아니라. 국민은 내리자 그러고, 국가는 올리자 그러니까 싸움이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소점 아래, 소점 첫 자리가 2, 4, 6, 8. 이렇게 0이나 2, 4, 6, 8 짝수면 뭐예요? 짝수면 버리고. 그다음에 1, 3, 5, 7, 9. 이렇게 홀수면 뭐 하자는 게 올리자. 서로 한 발씩 양보하자는 게 국민하고 국가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하면? 4면 뭐 하고? 버리고. 그 만약에 여기가 730. 얼마가 나오면 75제곱미터 나오게 되면 소점 아래가 이게 뭐예요? 홀수죠. 홀수면 뭐예요? 올리자 이게 올리자. 그런 법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4니까 뭐예요? 버리니까 730.4죠 이거. 이건 이제 몇번 해보면 몇번 해보면 어떤 분은 뭐예요? 숫자만 보면 어지럽다 하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수학이 아니에요. 산수지. 그래서 답이 730.4니까 답이 뭐예요? 2번이죠 그게 2번. 그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은 붙이고 짝 있으면 떨어지고 이제 그런 개념이니까 나중에 외울 거예요. 자, 넘겨오시면 경계는 다음에 볼기도 하고요. 자, 넘겨오시면 어디 보시냐면 넘겨보시면 자, 거기 몇 페이지에 275페이지에 지적공부 나오죠? 지적공부 275페이지에 지적공부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뭐이 지적 공부에는 이제 중요한 게이 지적 공부에 이 지적 공부에 등록 사항이 뭐냐는 게 지적 공부에. 자, 이 지적 공부에는 뭐예요? 지적 공부에는 뭐가 있고 토지 대장이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임야 대장이라 하는 게 있고. 자, 그다음에 지적 자, 그다음에 뭐예요? 지적도나 임야도라고 하는 게 있고. 그죠? 자, 그다음에 뭐 공유점유부하고 이제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이 공유로 갖고 있는 공유점유부가 있고, 그다음에 땅 500분의 1과 600분의 1, 500분의 특히 500분의 1이 땅값이 비싼 도시개발사업쪽은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세금을 많이 받아야 돼요, 국가가. 그래서 자, 가능해요. 면적을 좌표를 이용한 경계점을 좌표로 이용한 경계점 좌표분포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이 지적 공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 공부에 어떤 내용이 써있냐, 어떤 내용이. 그럼 만약에 우리가 대장을 이렇게 뭐예요? 대장이 있다 치잖아요, 대장. 이건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왜? 아, 공인중개사가, 자, 뭐하고 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대장하고 등기부는 볼 줄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대장에 어떤 내용이 써있냐. 여러분, 거기 278페이지에, 278페이지에 거기 토지 대장이 있어요. 그 아래 278페이지 그 토지 대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만한 크기에 만약에, 이만한, 이제 물론 이제 등본 같은 때 이만한 크기, 대장이 이만한 크기죠? 이만한 크기를 뭐 이렇게 저 책에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4분의 1로 줄여놓은 거니까 이걸 확대하면 이만한 크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대장에는 뭐예요? 대장에는 종인이 된 대장도 있고, 그 다음에 전산화된 대장이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별로 많지는 않아요.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 등록사항은 똑같으니까. 그냥 그걸 외우셔야 돼, 할 수 없이. 그러면, 거기 토지 대장에는 왼쪽 위에 고유번호라고 써있죠, 고유번호. 여기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 대장에는 뭐가 써있냐는 게, 뭐가 등록돼 있냐는 게, 뭐가 기록돼 있냐,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용어로는 시험 문제는 등록이 된 게 뭐가 써있냐는 게. 왼쪽 위에 고유번호 있죠? 그 아래 뭐가 있고, 소재가 있고. 그 아래 뭐에 지목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면적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 맨 위에 보게 되면 도면번호, 장번호, 축척, 비고가 있고, 소유권자가 이 토지의 소유권자가 누구냐, 소유권자의 소유권자 쓰고 변동일자하고 변동원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 매매로 소유권이 바뀌었다느니, 그 날짜 그런 거 써요. 그 다음에 아래에 이제 토지 등급이 있고, 그 뭐 개별 공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올해 이제 시험에 이제 만약에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왜 작년에는 도면에 관련된 사항이 났으니까 올해 대장이 꼭 시험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이 대장을 꼭 외우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반은 제가 이제 수업 1년 내내 수업하면서 뭘 쓰냐면 이 충청남도 이렇게 충청남도 서천군 뭐예요? 장읍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소재예요. 그래서 항상 이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는 뭐가 써 있어요? 소재가 꼭 써 있는 게 소재. 이게 우리가 이걸 소재라 그래. 행정구역 명칭을 소재라 그래. 그 다음에 지번이 100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땅번호 지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예컨대 뭐예요? 지목은 자, 만약에 답이다 아니에요. 답. 면적이 500이다. 자, 그러면 이 답은 바로 이게 지목이고 500제곱미터 이게 면적이에요. 그 만약에 여기다 갑이라고 쓰죠?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소유권이에요. 소유자예요, 소유자. 자, 그러면 만약에 소유권자가 소를 잡으려면 도축 장비가 필요하겠죠? 도축을 하는 거니까, 소를 잡는다는 게. 도축 장비예요, 이렇게. 도축 장비. 도축 장비. 그러면 도가 도면 번호예요. 예, 축척이고. 그 다음에 장번호고, 그 다음에 비고예요. 그럼 장번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번호는, 만약에 이 대장에 내용을 많이 쓰면 다음 장 넘겨야겠죠? 장번호가 2-1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야? 아, 이 대장이 이쪽 중에 1페이지구나, 1쪽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도축장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고유번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토지 등급이 있고, 토지 등급.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지가 및 그 기준일. 그 다음에, 이 면적 옆에는 뭐예요? 토지 이동 사유가 있어요. 물론 뭐예요? 이 소유자 표시는 소유자의 변경 원인과 날짜. 소유권의 변경 뭐라고? 변경 원인과 뭐예요? 원인 및 일자가 있어요. 이게 지금 대장에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다음 중 뭐예요? 이거 쓸 거 없어요. 여기 써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여기 노트에 이 그림이 있어요. 노트 몇 페이지에 보시면. 28쪽 맨 아래. 교과서는 278페이지고. 거기 있죠? 그려 있죠?
맨 있어요. 그래, 쳐보세요. 그러면 시험지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토지의 이동 사유가 등록되어 있는 공부가 뭐냐 물어봤어요. 답이 뭐라고? 토지 대장이 답이에요. 이건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외우냐면 맨 왼쪽이 뭐예요? 고유번호예요. 고유번호는 이게 19자리예요. 예컨대 만약에 앞에 10자리 있죠? 앞에 10자리는 뭐 예컨대 19321001 그죠? 00111 이렇게 써 있으면 요게 행정구역을 나타내요. 다시 1, 요게 뭐 1이면 이게 토지대장이에요. 요게 2면 임야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01001 이 8자리 이게 본번이고 이게 부번이에요. 지번을 얘기해, 지번. 그러면 자, 이거는 1필지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공부에는 고유번호가 있으니까 1필지가 아닌 어디에 이 도면 지족도 임야도 있죠? 이 지족도나 임야도에는 고유번호가 없어요. 왜? 이 고유번호를 보게 되면 지번이 아, 이 땅은 뭐예요? 한 필지가 100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땅 번호가. 그러니까 이 도면에는 여러 필지를 등록하니까 이렇게 여러 필지를 등록하니까 여기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뭘 외워야 되냐면 아하, 다음 중 지족도나 임야도에 등록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대표적인 답이 뭐예요? 고유번호예요. 고유번호. 번호이죠. 고유번호. 고유번호. 그래서 거기 그 대장 왼쪽 위에 고유번호라고 써있죠? 고유번호가 19자리인데 자, 거기 책에 거기 위에 278쪽 맨 위에 보시면 거기 고유번호 있죠? 거기 고유번호 있죠? 그래서 거기 기능이 있고 구성이 있는데 구성 중에 행정구역은 10자리고 그 다음에 대장 구분이 한 자리는 대장 구분이고 지번이 8자리라 했죠. 4자리는 본번, 4자리는 뭐라고? 부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다 그러면 그 일단 고유번호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앞에 고자 따갖고 고돌이죠. 고돌이. 고유번호는 뭐예요? 도면에는 고유번호는 도면에 뭐예요? 없다. 이게 중요하겠죠. 암기해야 되겠죠. 이거 고유번호는 어디 없다고? 도면에 없다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앞졌다면 뭐라고 암기해야 돼요? 고도 없다 너무 어렵잖아요. 고도 없다 이렇게 외우려면. 에? 뭐 고도를 뭐 샤미알 베켓도 고도를 기다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다 그 저거는 할 줄 아시죠? 그 명절 때 그 고스톱 치시죠? 아 치지 않아요 또 고스톱은. 그럼 이제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뭐라고 여기다 써놓고 이렇게 여기다 뭐 하나 집어넣고 이거. 그 따라해보세요. 고도리 없다. 그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고도리 없다. 그렇게 이제 아 고도리 없다. 근데 외웠는데 고도리 없다고 외웠는데 뭘 외운지 몰라 일단. 아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어떻게 처음 딱 외워놓고 나서 그게 뭔지 어떻게 처음부터 다 알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고도리 없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고도리 없다가 그러니까 화토장만 보면 고도리 없다 아 고유번호는 어디 없다고 도면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아니 그렇지 않으면 까먹어요. 안 까먹을 수가 없지. 인간이도 어떻게 안 까먹겠어요.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 다섯 개는 외웠으니까 반만 더 외우면 돼요. 자 실패 보세요. 이렇게 외우는 거니까 뭐라고?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 소유권자가 소 잡는다. 소유권자가 소 잡는다. 소 잡으려면 뭐가? 도축 장비. 소유권자가 뭐 잡는다고? 소를 잡아야 되는데 무슨 장비 필요하다? 도축 장비. 그 다음에 맨 아래 등급과 공시지가. 다시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동, 사유. 소유자가 소 잡는다. 무슨 장비? 도축 장비. 등급과 뭐라고? 공시지가. 이거는 기본이잖아. 왜? 공인중개사가 손님들한테 뭐예요? 중개할 때 일단 뭐하고 뭐는 볼 줄 알아야 돼. 등기부하고 대장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대장에 뭐가 써 있는가? 그 기본이니까. 이게 암기를 해야 돼. 올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걸 암기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자, 몇 페이지에? 자, 277페이지 거기 그 2번 대장의 등록사항 그 필요적 등록사항 있죠? 277쪽에 그거 별표 두시고 그거 별표하시고 별표하고 거기 써있죠? 1번에 소재고 2번은 뭐라고? 지번이고 3번은 지목이고 4번은 뭐라고? 면적이고 5번은 소유자죠? 소유자죠?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실판에 계속 쓰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소유자. 이거 다섯 개는 기본이죠?
이제 거기서 반만 더 외우면 되니까 고유번호, 소재지번, 지목면적, 사유. 소유자가 소담다, 도축, 장비. 등급과 공시지가, 등급과 공시지가.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네모나게 볼 때마다, 쳐다볼 때마다 이렇게 암기해야 돼요. 그 하여튼, 일단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이해한 다음에, 이해를 하면, 아, 뭘 이해했는데, 아, 대장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고, 시험 문제 나오면 이 대장에 뭐가 써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 알라면 뭐하라는 얘기인가? 암기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 풀수 있다. 시험지 만약에 9시, 만약에 시험지를 아침에 9시에 나눠주고, 밤 9시까지 풀어나면 합격자 많을 거예요. 왜?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그걸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 풀으라 그러니까, 자, 그 빨리 풀으라니까 뭐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긴장하고, 실수, 긴장하니까 실수하고 그러는 거예요. 실수하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밑에 그래서 뭐예요? 고유번호, 개별공시지가, 그 다음에 도면번호, 축척, 이동사유 있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등록상에 뭔가 외우는 거. 그래서 거기 보세요. 그래서. 그, 279페이지. 279페이지 문제 있죠? 문제 있죠? 거기. 뭐라 써놨어요?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공부 이렇게 나왔죠? 26회 때, 4년 전에 나왔는데. 답이 뭐예요? 토지대장이 답이죠? 여기 이동사유가 어딨어요? 여기 면적 옆에 이동사유 있잖아요. 이거 이동사유. 그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워야 되겠지. 이거 이해해갖고 어떻게 외워야지. 그 이동사유가, 그러니까 거기, 그 이동사유는 거기 있잖아요. 거기 면적 옆에 사유라고 써있죠? 그게 바로 이동사유예요. 토지 이동사유. 토지가 달라진 사유. 그래서 여기는 맨 처음에 신규 등록 전환 그런 거 쓰는 거예요. 거기다. 토지 이동사유예요. 그게. 그냥 사유라고 써있는 게 무슨 사유라고? 토지 이동사유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자, 도면 나오는데, 자, 우리 작년에 이제 거기 대지권노부 나오고 있는데, 여기 283페이지 지적도 임야도 있죠? 283페이지 지적도 임야도 거기 별표하시고, 그 지적도 임야도 별표하세요. 자, 그 283페이지 지적도 임야도 별표해 보시면, 거기에 의의가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자, 1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도면으로 표시한 공부를 말한다. 알기 쉽게 도면에 표시했죠? 아까 그랬죠? 내 토지가 어느 도면에 어떻게 모양을 하고 있는가를, 자, 축척을 이용해서 줄여서, 실제 거리 미터를 센치로 줄여서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자, 그러면, 자, 거기 지적도 임야도에 그 축척은 아까 한번 봤고, 지적도는 7까지 다 쓰고, 임야도는 2니까 두 개만 쓴다 그랬죠? 그러면 등록사항에 대해서, 거기 283페이지 등록사항 거기 소재 나오죠? 뒤에 집어넣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십자가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도면 내자이이내 땅의 집원이 뭐예요? 집원이 100이야. 아, 뭐 100이다. 뭐또 이해 편의를 위해서 만약에 자 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전내 지목이 뭐예요? 이게 지목이 답이 아니라 전이고. 집원이 14예요. 그러면 자 여기 몇 페이지에 예컨대 만약에 284쪽에 맨 아래 보면 그 지적도가 있죠? 284쪽에 그 지적도 있죠? 그 지적도에 거기 그 십자가 모양을 거기 왼쪽에 십자가 모양을 보게 되면 그 십자가에 269 11 269 11 11이라고 써 있죠? 여기에 2 6 9 10 11 이렇게 써 있죠? 써 있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게 되면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대해서 어디 아래 통치력이 미치는 휴전선 아래 여기에 뭐예요? 뭐가 지나가니까 위선하고 자 이렇게 뭐예요? 위선하고 뭐가 이 위선하고 이렇게 경선이 지나가죠? 경선이 지나가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네모나게 모양이 있죠? 도면이니까. 그러면 위선과 경선이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도면에 있으면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옆에도 있고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내 땅이 지번이 14고 지목이 전이에요. 근데 여기 도면 번호를 보니까 도면 번호가 몇번돼 있어요? 이거 9번으로 돼 있어요. 요 도면 번호가 9번이니까 이게 토지대장이니까 그 지적도 도면번호 요걸 찾아가는 거예요. 요거.
도면번호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걸 찾아가는 거야. 그럼 찾아가 보게 되면 이게 여기 도면을 보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갖고 이렇게 되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14전이라고 써 있죠. 그럼 내 토지가 요거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게 요거. 요걸 찾아가는 거예요, 요거를. 요걸 찾아가는. 이게 바로 도면 번호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색인도라고 얘기해요. 색인도. 이걸 색인도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 십자가 여기 밑에 오른쪽에 뭐예요? 무슨 무슨 군 무슨 무슨 면 썼죠? 요게 소재예요. 소재. 그다음에 지족도라는 제명.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지족도는 제목과 명칭이다. 그래서 제명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그 도면 오른쪽에 축척이 얼마? 1200분의 1이죠? 축척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런 선들 있죠? 선. 이런 선들을 이걸 우리가 경계라고 얘기해요. 경계. 그 다음에 이 14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집어내요. 그 다음에 이 전이 뭐라고? 지목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는 아하 이런 도면에는 뭐가 있다? 색인도가 있고 소재, 집원, 지목. 지목. 그 다음에 축척. 축척. 그 다음에 이게 경계예요. 그 다음에 이 선이 뭐냐면 이 선이 뭐라고? 이 선이 위선이에요. 이 선이 경선이에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면의 외곽선이다. 도각선이다. 라고 얘기해요. 도각선. 도면의 외곽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도각선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도면 있죠? 내가 도면에 이 도면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걸 도면을 이렇게 보든 누워서 보든 옆으로 보든 항상 이게 북쪽이에요. 이게 이쪽이. 왜 이게 위선이니까 이쪽이 북쪽이에요. 이쪽이 남쪽이고. 그러면 만약에 내 토지가 14전이 있죠? 그럼 내 토지는 이 도면에서 볼 때면 위치가 남쪽일 것 같아요? 북쪽에 있는 것 같아요? 북쪽이겠죠? 동서남북의 전개 방향을 알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도각선이에요. 도각선. 그런 거 도각선이. 그래서 이 도면에 대해서 이제 뭐가 등록상이다. 이것도 몇 번 여러 번 보면 그 암기가 돼요. 암기가 되니까 이제 문제는 이렇게 대장에 뭐가 써 있는 거. 도면에 뭐가 등록이 됐나. 이제 이걸 암기하는 거니까 뭘 암기할 건가 그 기본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기본 개념만.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거기 그래서 그 284페이지에 위에 있는 게 그 자, 도면의 등록사항 중에 거기 그 맨 283쪽 맨 아래 소재. 맨 아래 소재 있죠? 거기 등록사항 별표해 주세요. 4번 등록사항 별표하시고. 그게 중요해요. 아, 소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집원 있죠? 위에 다음 페이지 집원 있고. 그죠? 그럼 소재 집원은 여기도 뭐가 있어요? 여기도 소재 집원 있죠? 이건 다 공통이야. 나중에 해서 소지공사장은 공대 나왔는데 목도장 갖고 있고 이렇게 외워야 돼 그거. 그 나중에 1월달 할 때 그거 암기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암기 안 하면 암기해야지만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공통이니까. 소지공 소재 집원은 공통. 소지공 그렇게 암기할 거예요. 그다음에 284페이지 거기 지목 경계 나오고 색인도가 십자가라 그랬죠? 색인도 하게 되면 십자가 색인도. 자, 내가 찾고자 있는 뭐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땅을 알기 쉽게 표시해 놓은 뭐예요? 자, 그 도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자, 그 도면의 등록사항이 뭔가라고 이해를 했으면 넘기세요. 넘기시면 쭉 넘기셔갖고 이제 그거 자 어디 다시 보시냐면 이제 쭉 넘기세요. 이제 그 기본 개념만 정도만 알고 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300 자, 몇 페이지에 308페이지 있죠? 307페이지 거기 토지이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307페이지 보세요. 지적정리 및 토지이동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자,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토지이동이라는 것은 토지표시를 이렇게 뭐 정의가 뭐냐면 토지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이렇게 새로이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이게 바로 토지이동이에요. 그러면 토지표시가 뭐냐면 토지표시가 소재 여기 방금 얘기했는데
이 공부상의 이런 소재, 집원, 지목, 그죠? 이런 면적,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토지 표시, 그래서 소재, 집원,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있죠? 좌표. 자, 이렇게 소재, 그 다음에 집원,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있죠? 이런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그 다음에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거이고, 말소하는 걸 말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걸 새로이 정한다는 게 뭐냐 하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신규 등록이에요. 신규 등록. 그래서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최초로, 이렇게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거예요. 그 최초를 데려 만드니까, 이런 것을, 자, 이런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새로 정하는 게 신규 등록이에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변경하는 게 등록 전환하게 되면, 등록이 뭐가 되면, 등록이 전환되게 되면, 어느 대장에서, 임야 대장에서 토지 대장으로 전환됐죠? 뭐가 바뀌게 돼요? 지목이 바뀔 수도 있죠? 이게 뭐냐면,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에서 이렇게 임야대장에서 임야에다가 집을 줘갖고 토지대장으로 바꾸죠? 바뀌죠? 그러면 아까 배운 대로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바뀌면 일단 아까 뭐 여기서 뭐가 바뀌게 돼요? 여기서 등록이 전환되면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바뀌죠? 그 여기서 뭐가 바뀌게 돼요? 이 토지 표시가 변경될 거 아니에요? 토지 표시. 토지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이게 바뀌게 되는데, 변경이 되는데, 방금 이 대장이 바뀌면 아까 배울 때, 아까 전 시간에 배울 때, 이 중에서 뭐가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왜 바뀌죠, 이거? 왜? 여기는 산백이었는데, 이거 산자 없잖아요. 인접지 부분에 부분 붙이니까. 이게 토지 이동이라고.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건 이 자가 무슨 이 자라 그랬어요, 아까. 달라졌다는 게 달라졌다. 그거 얘기해, 지금. 그래서 이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토지를 뭐 하게 되면, 분할하면, 토지를 분할하면 면적이 바뀌게 되겠죠, 면적이. 이렇게 분할. 아니면 뭐예요? 합병. 그래, 지목 변경 하겠죠? 인허가 받아갖고 논에다가 집 지면 대가 되니까. 이게 바뀌겠죠, 지목 변경. 그 다음에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토지가 바다가 됐어요. 바다로 된 등록말소. 그러면 지금 이건 뭐예요? 말소 됐다는 얘기죠? 이게 바다가 등록말소 됐다는 얘기죠? 이게 토지 이동 사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누가 신청하냐면 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요. 안 하면 직권해야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방에서 몰래 자기 논에다가 자기 전에다가 밭에다가 집을 졌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면 이제 대가 되겠죠. 인허가 받아서.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집 져놓고 나서 그 이 시청이나 구청 가서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을. 네, 바뀌었다고. 신청 안 해버리면 대인데도 세금이 뭐로 나가고 전으로 나오죠. 그러면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그걸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악착같이 바꿔야 돼요. 악착같이 바꿔야 되겠죠? 그걸 직권으로 한다 그래, 직권으로. 왜? 세금을 제대로 거둘려면.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생기면, 토지 소유자가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해야 돼요? 소관청이 직권해야 돼요. 뭘 거둬야 되니까? 세금 많이 거둬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소유자가 먼저 신청하고 안 하면 누가 한다? 직권을 해야 된다. 직권 등록이다. 이렇게 직권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하, 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들한테 뭘 걷는데 세금을 거둘라고 뭘 만들고 지적 공부라는 토지대장 이 공부를 만들고 공부에 변경이 생기면 이동이 생기면 관리해서 뭐예요? 관리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관리하는 법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방금 우리가 지금 각 파트별로 맛만 보고 있는데 이 토지 이동에 대한 이런 절차들이 이제 뭐예요? 절차들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만 먼저 보면 거기 신규 등록 있죠? 넘겨보세요. 자, 308페이지에 신규 등록하게 되면 의의가 이렇게 써 있죠? 의의가 뭐라고 써 있어요?
신규등록이라 하게 되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공부에 모여 새로이 등록하는 것이 새로이 최초로 새로이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최초로 뭘 만든다는 얘기니까 토지 대장을 새로이 만든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그 신청할 때 거기 3번에 날짜가 며칠이고 이게 60일이고 날짜. 그러니까 이 바다로 된 것만 90일이고 이제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 다른 거 다 60일이에요. 이것만 며칠이고 이것만 90일이고 바다만 90일이고 60일이고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걸 이런 절차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절차 이런 절차를 날짜 절차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신규 등록은 자 7편 한번 보세요. 7편. 이거는 뭘 새로 만든다 그랬어요? 대장을 새로 만드는 거죠? 그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그 지금 등기부가 없겠지. 왜? 뭘 새로 만들었으니까. 대장을 새로 만든 거니까. 그 새로 만드니까 등기부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 공부할 때 촉탁 있죠, 촉탁.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니네 등기부 표제부 고치라고 촉탁하는 거니까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촉탁할 필요가 없겠죠? 네, 뭐가 없으니까 등기부 없는데 뭐 고치라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럼 만약에 거기 309페이지에 문제 나와갖고 뭐라고 나오면 신규 등록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거 돼서 틀린 거 이렇게 써놨죠? 틀린 쓰는데 거기 뭐라고 동그라미 3번에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신규 등록할 경우에 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한다 써 있죠? 그럼 지금 등기소에 등기부 있다 없다? 등기 없으니까 촉탁하면 안 되지. 그런 게 답이라는 얘기 그런 게.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소유자가 누군가라는 거하고 촉탁 사유가 아니다 그런 게 답으로 나오니까 그런 걸 빨리 눈치채 갖고 빨리 찰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답이 뭐로 나올까라는 것을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면서 공부하면서 그걸 암기하는 게 중요해. 그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다 뭐예요? 다 이해하는 거 좋아요. 자,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답이 뭐로 나오는가를 정확히 집어갖고 그 답이라도 확실하게 외워갖고 뭐예요? 점수로 가자 그런 얘기 지금. 그런 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학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객관식은 자격증 시험이 없어서 학문을 공부해. 학문 공부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기본적인 걸 정확히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외워갖고 신규 등록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촉탁하면 안 되는구나. 등기부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돼. 자, 이제 그런 절차를 공부하는 게 이게 토지독이에요. 자, 넘겨보시면. 자, 거기 뭐가 또 있냐. 우리 이제 거기 분할 있죠? 등록전환 있고, 그 다음에 분할 있고, 작년에 이제 합병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분할, 거기 뭐, 자, 마찬가지예요, 거기. 312페이지 보시면, 그 분할 나오는데 분할이 뭔지는 알잖아요. 분할과 합병은. 근데 거기 그 이번에 분할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이걸 보자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건 다 뭐라고 그냥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이것도 60일이고 이것도 60일인데 이것도 60일이고 이것만 90일인데 뭐하고 뭐는 이 분할과 합병은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임의적이에요.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언제 이 분할은 뭐예요? 예외. 그러니까 거기 그 312페이지에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거기 네 가지 써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네 가지를 다 외우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자는 게. 그러면 그 네 가지 중에 네 가지 중에 1번 있죠? 그 1번 쌍가리 1번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있는 거죠? 그것만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세 가지는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3번에 분할 신청 그래서 그 3번 그 분할 신청 거기다 별표해 두시고 벌표 드시고 거기 벌표 주시고 거기 한번 보지 않는 게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분할 사유가 있어서 분할을 뭐 할 때 신청할 때는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한다 있죠. 그러면 저기 토지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써놨죠. 의무가 없다는 게. 근데 그러나 줄쳐보세요 거기다. 그러나 줄쳐보시면 그러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될 때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토지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의무가 없는 거는 뭐예요? 거기 의무가 없는 건, 자, 소유권 이전 매매. 그러니까 땅을 뭐예요? 땅을 다 파는 게 아니라 이 토지 중에서 뭐만, 일부만 팔 때는
토지를 분할해야 되겠죠? 이때는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라니까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1필지 1부가 이렇게 뭐 1필지 1부가 이렇게 1필지 1부가 예, 토지 형질 변경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변경이 되죠? 이때는 뭐예요? 강제적인 뭐예요? 강제적인 60일의 의무가 강제로 생긴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1필지 1부가. 만약에 자, 갑이라고 하는 분이 자, 이렇게 뭐예요? 1필지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 토지 전체 중에서 뭐예요? 일부가 용도가. 그러니까 이 토지가 전부가 다 전인데 이 토지 일부에다가 뭐예요? 집을 짓는 바람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이란 토지 전체에다가 집을 졌죠. 근데 이 사람의 내심 뭐냐면 이 땅을 다 뭐로 세금 내야 돼요? 전으로 세금 내고 싶죠. 근데 그 소관청 있죠?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요거 집 졌는데 요걸 전으로 내면 열 받아 안 받아 이거. 열 받겠죠? 그럼 이때는 뭐 하라는 얘기니까? 토지를 분할해서 잘라갖고 요만큼은 세금을 뭐로 내라는 얘기니까. 대로 내라는 게 요만큼은 전으로 내고.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뭐예요? 이렇게 일필지가 뭘 달리할 때는 용도 달리할 때는 강제적인 뭐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의무가 생긴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다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 뭐만 일필지일부가 뭘 달리할 때만 용도 달리할 때만 생긴다는지. 그런 얘기예요. 그런 과정을 그런 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절차를. 합병도. 이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런 절차를 공부. 그래서 만약에 올해 시험에 나올게. 자, 이제 뭐예요? 작년에 뭐가 나왔으니까 바다하고 뭐예요? 바다하고 합병이 나왔죠? 올해는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오면 등록 전환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이거 꼭 봐야 되고, 이게 넘버 1이에요. 넘버 1. 그다음에 또 넘버 2. 그죠? 넘버 2. 그다음에 이게 넘버 3야. 이쪽 부분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넘버 1, 넘버 2 이게 넘버 3예요. 이 바다는 이제 작년에 나왔으니까 날짜 90일만 제대로 알면 날짜만 제대로 암기하면 돼요. 작년에도 날짜만 외우라는 얘기. 바다는 90일이니까 그것만 외우니까 60일로 나와서 틀렸어요. 틀렸으니까 그 개념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월 달엔 좀 자세히 할 겁니다. 자, 뭐 조금 쉬었다가 하죠.